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아오모니 주택 콘텐츠 신비 아파트. 오늘은 최종 보스인 네, 두억 신이로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캐릭터 소개를 해보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네, 아이리스 퇴마사 인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퇴마사죠. 잘생겼죠? 찡긋. 나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은 네 아. 구두리 씨. 안녕 두리야. 강림이 형이 롤 모델스인 구두리스. 강림이 형 너무 좋아. 강림이 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자, 그리고 옆에 있으신 분은 네, 두리네 아빠 백수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I'm father, 데디 재택입니다. 아, 아들이라 많이 안 닮으셨네. 아빠 예, 너무 좋아. 넌 엄마 닮았어. 엄마도 좋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있으신 분은 네 최고의 테마사. 네, 제일 인기가 많은 캐릭터죠. 네. 아. 네.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강림이. 강림이가 최근에 심한 탈모에 걸려서 네 대머리 민들민들 빡빡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강림이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네, 아무래도 강림이가 네 얼굴에 귀신이 씌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두옥신이 나쁜 녀석. 자, 그리고 옆에 있으신 분은 그 리온이 좋아하는 네 구아리 씨.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네요. 안녕하세요, 구아리입니다. 네, 구아리를 구아리. 죄송합니다. 우와. 너무 좋아. 아저씨다, 아저씨. 구아리를 구아리를 구아리. 얘들아 한바탕 웃어줘라. 네. 뭐 구아리가 뭐 그렇게 천박하게 아 네. 그리고 예, 주인대님 안녕하세요. 주인대님 안녕하세요. 네, 주인대님이랑 이제 저랑 인사법인데 주인대님 저 좀 봐주세요. 주인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네, 오늘 금비 역할을 해줄까. 금비 스킨 좀 보여주세요. 네, 금비입니다. 짜잔. 네, 그쵸. 그 부산 사투리 쓰는 네 금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맞다. 자, 그리고 옆에 있으신 분은 오늘 신비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변신. 뭐야? 옷 빼는 게 낫는데? 이거 상의를 빼는 게 낫는데요? 딱 어울리는 걸? 아, 시금치. 장시금치. 신비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네, 두옥 신이는 주인띠님이 해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아오모니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강림아. 강림아. 왜 그러지, 리온? 이 아파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의 머리털이 사라지고 있어. 분명히 이 근처에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확실히 요즘 악의 기운이 다가올수록 내 머리가 빠지고 있어. 내 이름은 리온. 분명히 여기에 수상한 엄청난 것이 있어. 전과 그 괴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무언가가 말이야. 맞아, 이러다간 내 머리털이 다 빠지고 말 거야. 도깨비신, 도깨비신인 신비한테 한번 가보자. 어휴. 좋았어. 신비야, 신비야. 이 하수구 근처에 살 신비, 금비. 얘들아, 얘들아. 리온이랑 누구야? 아, 강림이잖아, 강림이. 강림일 일 없어. 그럴 리 없다고. 아니야. 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강림이는 지금 많이 아파. 얼굴에 귀신이 씌었거든. 아, 그래? 이번에 어떤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을 봉인하면 얼굴에 다시 돌아올 거야. 다행이다. 끔찍해 너무. 신비야, 너도 이 기운이 느껴지니? 지금 우린 큰일 났어. 뭔데? 우리 다 죽고 말 거야. 에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이 여기 기운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귀신이라고. 맞다. 맞아, 장난이 아니야. 잠깐만 신비야. 아기 기운이 너무 강한가 봐. 신비의 얼굴이 신비야. 신비야. 아무래도 이거는 아니? 보통이 아니야. 더 귀여워졌잖아. 이럴 수가, 신비가 대머리가 됐어. 아이고, 이거 아무래도 그 귀신이 우리를 대머리로 만드는 것 같아. 이럴 수가. 안 되겠구만. 어쨌든 이 신비 아파트에 들어가서 샅샅이 한번 조사해보자고. 좋았어. 이 아이리스 테마사님께서 그를 봉인시켜주겠다고. 이 강림 테마사가 한 번에 처치해주겠다고. 확실해? 확실히 처치해주겠다고.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근처야. 아무래도 신비네 가족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신비네 가족들이 먼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좋겠어. 네? 아니야. 늑대야. 늑대야. 아직 아니야. 신비네 가족을 먼저 만나봐야겠어. 신비네 가족을 먼저 만나보겠어. 신비네 가족을 먼저 만나보고 너를 보겠어. 그래. 아니, 안 봤어. 무슨 형체가 보였다 말았어. 역시 여기에 뭔가 있어. 강림아, 빨리 가보자고. 잘못 본 걸 끼다. 방금 엄청난 게 느껴졌다고. 엄청. 아니. 아니. 202호.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여기 440호가 있어. 아니. 이사. 3층이 빠졌어. 안녕. 헤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왠지 너희들이 올 것 같았어. 아니, 아버님. 아버님도 느끼셨군요. 여기에 괴물이 있어서 머리를 숙여보세요. 그래.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 이럴 수가. 이건 불길한 징조야. 신비 너도. 뿅. 숙여봐. 그래. 너도 숙여봐. 그래. 여기에선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하리야! 하리야! 괜찮아!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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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다행히도 하리는 머리털이 벗겨지지 않았어. 그래, 너네도 느꼈구나. 아무래도 여기에 최종 보스인 두억신이가 나타날 거야. 두억신이? 그래, 두억신이. 두억신이는 부엌에서 나와. 그래서 부엌신이, 두엌신이라고 불리지. 그래서 우리 부엌으로 한번 가볼까? 야. 그래. 너 정말 알찬 녀석이구나. 드림 미르스틴. 저기 부엌 쪽에서 엄청난 기운이! 여기쯤인데? 덜덜덜덜. 여기야. 어이! 이 녀석! 두엌신이! 지고 있었는데 뭐야? 이 녀석 여기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니. 이 녀석들 뭐한 녀석들이 안 나가 무덤 침입 주택 옷이냐 그걸로 신고받고 싶어. 엄청난다. 그래, 그 대사를 해. 인간 녀석들, 내 경고를 무시하다니. 난 분명 나가라고 했었다. 오픈 유어 아이즈. 오빠냐! 아줌마가 아니! 금비가! 금비가! 정청목 경영이 왔어! 얘들아! 모두 도망가! 와, 상황 실화냐? 뭔지 대박자. 대박 실화냐? 모두 도망가 이렇게. 도망가. 이건 실화야. 내가 봤을 땐 말이지. 응? 저 녀석들보다 이 상황을 만든 네가 더 나빠. 아니야. 네가 더 나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 일단은. 어이, 둘이야. 흥. 금비는 두억신이 알고 보니 부하였어. 앙! 충격비! 이 녀석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건 너무 충격받았나봐. 일단 여기를 빨리 나가야겠어. 가자! 불려게! 뭐야! 빨리 여기서 봉인 부족을 찾아서 나가야겠다!
안 되겠구만. 오늘은 아오니가 두 명이라고. 신속 포션이 있구만. 황금사과, 레버, 엔더 진주까지. 살려줘! 오빠야. 이게 어떻게 올라가나 오빠야? 신비야. 리오나, 내가 방법을 알아냈어. 녀석을 봉인시킬 방법을. 뭐지? 부적을 모아서 옥상의 결계를 부신 다음 그 안에 있는 걸로 녀석을 물리치면 돼. 다 알고 있어. 조용히 해. 이럴 수가. 나만의 힘이야. 여기 엔더 진주가 있구만. 뭐야? 야, 여기를 너 보이냐? 잠깐만. 에, 무슨 일이야? 이걸 발견했어. 아니, 저것은 부적? 어, 너도? 나도? 그래, 봉인 부적이야. 이걸 다섯 개를 모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헉! 항충격기! 빨리 얘를 고쳐놔야 돼. 인간이야. 도망가! 온다! 녀석이 온다! 뭐 있어야겠다. 주변에 있어. 주변에 있다고. 어, 깜짝이야. 일단 여기를 여기서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근처에서 소리가 나는데? 오케이. 세 개 찾았고요. 횃불 하나 꺼내야겠다. 이 근처에서 소리가 났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눈을 따라, 눈을 따라, 눈을 따라. 아, 이 녀석들 여기서. 내 눈을 뜨게 하려고. 와, 와, 큰일 났다. 이게 뭐지? 아, 뭐야 이게? 혹시니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여기서? 어, 어디서 나는 거지? 여기인 것 같은. 에? 아니? 어?
어? 아니 팬티 속에 왜 네가? 어? 여기 따뜻하고 좋아요, 잉여맨님. 어? 빨리 들어가 이 녀석. 아니 또 혹시 네가 너를 잡아먹은 게 분명해. 아이 답답해. 아이 빼꼼. 안돼! 나도 팬티 속에 들어가 볼까? 녀석이 오고 있어. 녀석이 오고 있다고. 이 녀석 별개를 부수려고 탈출하려고 하는구만. 이런 게 어딨냐고요. 나는 잡을 수 없으네. 아 역시 신속 포션이야. 녀석 아버지한테 버릇없는 녀석 정신을 못 두들겼어. 이 버릇없는 녀석. 네 버릇없는 녀석. 이 버릇없는 녀석. 내가 저번에 딱 사달라 했는데 너 안 사주고. 그걸로 껌박 까먹었다. 좋습니다. 벌써 세 개를 찾았기 찾았어. 뭐야? 아니 잘 죽었네? 왜? 어이! 나 좀 살려줘. 내가 살려줄게, 하리야. 그래, 너무 슬펐어. 하리야, 나 사실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뭔데, 무슨 나 사실 일인데? 여러분들 횃불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횃불이 안 걸리기 딱 좋아. 일단은 랜턴 들면은 너무 밝아서 안 돼. 밝으니까 안 되고. 자 이쯤에 숨겼을 것 같은. 오! 여기 상자 있죠? 아 이럴수가. 아깝구만. 아깝다고! 아! 으아! 너희들 안 되겠어. 어? 이 아버지로서 너희들 교육을 시켜야겠어. 일 제대로 못해? 어 뭐 무슨 교육을요? 어? 모르겠어. 일단 질러보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살려줘. 아빠가 해준 게 뭔데? 너 조용히 해. 너 어떻게 해? 우리 다 죽었잖아. 아니야. 누구 살았어? 하나 둘 셋 넷. 강림이 살았어. 강림이 살았네. 강림아! 너가 살았어! 그 탈모 녀석이 살았구만. 도대체 누옥신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아주 간단해. 너희들도 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에? 에 맞다 형들 여기 따뜻해. 들어와. 지혜대가 누옥신이의 팬티 안으로 들어갔어. 아이
안에서 가만히 있어. 들어가라고. 이 녀석 말이 많구만. 우리도 우리도 두억신이 뱃속으로 들어갈 거야. 차라리 날 죽여 그럴 바에야. 아무튼 이 녀석처럼 안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맞아, 따뜻해. 들어가 있어. 이따 보자고. 가르마! 좋았어. 부적이 두 장만 있으면 돼. 두 장.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찾았어. 뭘 찾았어? 찾았어. 부적을 찾았어. 그래, 빨리 부적을 줘. 좋았어, 여기 있어. 아, 잠시만. 나도 퇴마사인데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지? 뭔 말이야? 아니, 그 부적이 있어야지 여기 나갈 수 있다고. 아니, 좋았어. 좋았어. 잘 부탁해. 자. 오. 안 돼. 그 팬티만큼은 안 돼. 슉. 좋아. 하리야. 왜 내 얼굴을 보고 놀래? 놀래라. 놀랬잖아. 그래. 이 안에 우리 들어가 있을까? 좋아. 지금 무슨 일이야? 부엌신이 녀석. 어? 아, 여기 여기 문이 없는데? 여기 주변에 개 있어서 개 금비. 금비가 있어. 있어. 와, 이거 용암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나 여기 없다. 와! 아, 청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자, 구두리 누나를 때리면 쓰니? 저기 잡혀버렸습니다. 뭐야? 강림아? 어? 너 왜 거기 위에 있니? 편한 너도 한번 뭐야? 줘봐. 오케이. 좋았어.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으쌰. 좋았어. 하나로 합치자. 그래. 오? 간다. 으쌰. 오? 좋았어. 너도 올라타. 으쌰.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어? 잠깐만! 자, 내가 올려줄게! 얘들아, 자. 아버지 왔다! 아버지!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나와라! 가자!
내가 레이저. 좋아. 뭐가 좋아? 아, 잠시만요. 잠깐만. 도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두옥신이 씨?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뭐야? 뭐야? 여기 왜 다 모였어? 뭐야? 왜 쟤들은 놔줘요? 그래, 너희들도 들어와. 잘못했어. 무슨 일 있니? 그냥 너 두옥신이님 이 녀석이 더 악마입니다. 따라 죽여주세요. 아, 나쁘지 않구만. 빨리 빨리. 덮치에요. 아, 이럴 수가? 오? 세상에 두옥 저 녀석보다 더 악마 녀석이 있었어. 두옥신이가 두옥신이보다 더. 야, 안 돼, 뒤로 가, 뒤로 가라고. 저 녀석을 죽여야 돼. 이야, 뭐야? 두옥신이가 날 조종한다! 아! 두옥신이가! 두옥신이가! 아! 쟤들아! 두옥신이가 구하리시 아버지를 조종한다! 아, 두옥신이님 여기 있습니다! 따라가! 아, 이쪽에 있어요! 따라가! 따라가! 아, 내 머리! 아. 이쪽인데? 어디 갔어? 두옥신이 근처에 있습니다. 오. 아, 이 녀석 잠깐 오세요. 야,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두옥신이가 두옥신이가 여러분들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있다. 가자. 두옥신이의 새로운 능력이 있었다니. 방금 여기 뭐 들어갔습니다. 어디 여기입니다. 문 열어. 어쩌 내가 너 타. 됐다. 어디가 내가 어떻게 타. 이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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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죽여. 어디 갔어? 됐어. 거기서 인간 녀석. 이제 피가 너무 죽어. 안돼. 아 뭐야 뭐야. 숙주, 그 녀석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어. 아 맞다, 이거 맞아. 어디 간 거야, 녀석들. 안 되겠다. 야, 불꽃숭이, 합치다. 가자. 아 내가 가자. 내가 올라갈래. 내가 올라갈래. 그래, 그래 올라가. 안 보여 안 보여. 어? 됐다. 좋았어, 합시다. 어 너, 너무 별론데 너무 별론데. 뭐야 어부방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어부방 것 같은데. 도박신 오빠야 가자. 가자. 오빠야 가자. 어 쟤네 한 층 더 강력해졌어. 끔찍한 던전이야. 무서워. 너무 쟤네 막 달라붙어 막 더러워. 야 나가자. 야 찾았어 찾았어. 따라와 따라와. 야,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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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야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무슨 생각이지? 자 자 일로 와. 빨리 올라와 신비야. 빨리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빠야! 이 녀석들! 안돼! 안돼! 누가 희생해봐! 내가 희생할게! 내가 희생할게! 안돼! 안된다고! 안돼! 잠깐만 우리 그냥 갈까? 어차피 문 열면 쟤네들도 못 와. 어차피 우리가 문 안 열면 금비야! 금비야 가자! 금비야 열어! 가자! 열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바보들아!
너도 방망이 없니? 없어. 나 방망이도 없어. 좀 숨어있다 가야겠다. 두리야 일로와. 두리야 일로와 봐. 아, 두리가 방망이 있어. 일로와 일로와 두리야 일로와. 두리 빨리. 어, 앉아. 야 방망이로 쳐서 합체해서 가자. 오케이. 좋아. 합체 패스. 그럼 누굴 때려야 될지 모를 거야. 그래. 방망이 가져와. 이건가? 이거 합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빨간색이야. 갈색이야. 쉬프 단조. 단조. 그리고 그거야. 이거야. 좋아. 합체 어떻게? 자. 뭐야? 오케이 가자. 가자. 아니 다시 기다봐. 잠깐만. 뭐야 다시 타. 가자. 가자. 자식들아. 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무게인가? 이거야 아버지의 삶의 무게야. 가자. 우리도 합체했다. 우리도 합체했다. 와. 들고 지나가. 들고 지나가. 뭐야 위에 있어? 뭐야 우리 뭐야? 이렇게 못 보낸다. 안 된다. 내가 죽였다. 목실이. 됐구만. 네, 봉의무적으로 뭐야? 이 녀석이 아까부터. 와, 짱인데? 그래, 합치하자. 가자. 이야! 네, 이렇게 해서 부엌신이와 청청 목형을 물리치고요. 오늘 신비 아파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려. 아려. 안녕. 아려. 감사합니다. 아, 따라오시게요. 야, 님 위에 탈게. 가자. 감사합니다.